뜬금없지만 여기 분양가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진짜요? 이해했어요? 목이 탄다. 이거를 다 우리 보고 보라는 말씀이시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렌즈 소녀 김보경입니다. 저희가 보경 씨 첫 번째는 네. 아쿠아리움, 두 번째 때는 백화점, 세 번째 때는 롯데 본사, 그리고 오늘은 어디 나왔죠? 오늘은 청량리에 있는 롯데 건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롯데는 완전 야외예요. 우리 노동을 시키시겠다고 마음을 드신 거지. 오늘은 PD님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데 담당자님 빨리 만나봐야겠어요. 환한 목소리로 불러보죠. 오늘 무슨 네. 일을 하게 될지. 하나 둘 셋. 담당자님. 청량리 4구역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승규라고 합니다. 롯데건설 하면은 또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를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무래도 잠실 롯데타워 그 초고층 건물. 롯데캐슬의 황금독수리가 기억이네요. 롯데캐슬 하면 진짜 황금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롯데건설은 아파트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같이 초고층 물류센터, 플랜트 공장, 심지어는 저기 해외 주택 사업까지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진출하고 있는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일단 현장을 오셨으니까 네. 현장 답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미션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 장구류를 먼저 착용하고 네. 그 다음에 가는 걸로 하시죠. 담당자님 못 알아뵀어요. 너무 많이 네. 바뀌셨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제일 중요한 근무복부터 입으셔야겠죠. 괜찮으시죠? 불편해 보이시죠? 아, 저 지금 완전 편해요. 저 완전 안전해. 네모 같아, 네모. 네. 자, 지금 보시는 현장은 여기가 바로 롯데캐슬 직구 현장입니다. 이거 기사에서 맞아. 저 봤어요. 엄청 높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63 빌딩보다 높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65층. 한국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지금 오신 거고. 그 아파트는 총 4개 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호텔, 쇼핑몰, 그리고 복합 상업시설 동이 한 동. 그래서 총 5개 동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은 건물의 뼈대를 짓고 있는 골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그 아까 65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높이가 그렇게 안 높아 보이거든요? 아, 지금은 한 거의 3분의 1 정도, 한 23층. 아, 이게 3분의 1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규모도 엄청 큰 만큼 직원분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루 일평균 근로자가 한 약 1,00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 대형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요. 저희는 밖에 공사 현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이 직원들만 80명이 나와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자 여기 현장이 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현장이랑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쾌적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쾌적한 공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오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 상황실입니다. 카메라가 진짜 많네요. 네, 이런 안전상황실을 만듦으로써 공사 진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보안 강화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카메라가 많은데 공사 현장 안뿐만 아니라 저렇게 도로까지도 맞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기 역 주변까지도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카메라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아까 네. PD님이 아 맞네. 여기 현장 들어오실 때 차를 보셨대요. 아, 저희 PD님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안 그래도 걱정하셨거든요. 네. 직원에 협조하시면 제가 네. 지원하겠습니다. 아, 공문 보내야 됩니다. 아, 피디님 다행이에요. 아, 근데 담당자님 근데 제가 쓱 보니까 요 위에 있는 카메라들이랑 아래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그 카메라에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움직이면 저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저희 그 경계 구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그 해당 사항을 확대해서 보는 시스템까지. 아, 진짜요? 진짜 경찰 같아. 아, 보면은 CSI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한 저기 샤워실이라든지 네.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까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의 복지랑 근무 여건에 많이 신경을 쓴 게 많이 느끼시겠죠. 역시 롯데건설. 아니 샤워실이 그리고 뜨신 물이 그렇게 따뜻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온 김에 샤워하고. 좀 이따 하고 가려고요. 냄새가 좀 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따 현장 갔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수건 준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복선? 아, 네. 호이스트 한번 타보셔야죠. 호이스트요? 호이스트가 뭐죠? 호이? 아, 뭐야? 여기가 저희 집인 거죠?
도전! 파이팅!